4번. 아우, 이래. 시동이. 매번 시동 걸어줄 때마다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. 이 경유차. 매번은 아니고, 그 다음날. 처음 시동 걸 때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지금 날이 그냥 아주 오락가락 합니다. 더웠다가 추웠다가. 남창국제공항 404km 7시간 반 이제 가면서 한 일주일 정도 걸쳐서 가려고요. 4:24. 아, 머리 모자를 쓸까? 모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? 머리가 작아진 건가? 어제 여기 팔이 빨갛게 타고 익었는데 지금 또 추워요. 아, 추워서 겨울옷 두툼한 거 입었습니다. 자, 미등을 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스 안경. 좀 날이 흐리니까 안경도 좀 쓰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뭐 떨어져 나갈 건 없지. 向左前方行驶。 황산을 다시 안 가려고요. 아, 힘들어요. 다리가 너무 아프고. 그 좋은 황산도 그냥 극경치가 극경치인 것 같아갖고, 이제, 아, 경치 좋은 날 너무 많이 봐서, 다른 데로 가려고. 마음이 그냥 맨날 바뀌죠. 맨날 바뀌어요.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뀝니다. 조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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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기 중국 내비게이션은요, 구글 맵 안 되고, 여기서 중국에서는. 그래도 아주 오래된 거. 구글이 아예 열리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.
아이폰 맵은 있는데 아이폰은 열려야 열리는데 아주 오래된 거 오래전 거라서 길이 이제 매년 또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뭐 맞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폰 맵도 못 쓰고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오직 이제 중국 맵인데 중국 맵에 이 말하는 거 안내하는 게 다 중국어밖에 없어요. 영어 안 됩니다. 우리나라는 그래도 영어가 이렇게 되는데 중국 내비게이션은 영어가 안 됩니다. 근데 이 중국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가 고속도로에서 막 1차선, 2차선, 3차선 있잖아요. 내 차가 3차선으로 가면은 이 차 모양이 있고 3차선에서 달리는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내가 2차선으로 변경하면 다시 그게 또 2차선에 딱 와 있어요. 그리고 어디로 꼭 빠져야 되는지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잘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 이 앞에 신호등 지금 빨간불이라서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같으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여기는 딱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표시돼요. 그래서 35초, 34초, 33초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얼마 후에 내가 이 신호등이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중국 내비게이션 쓰면서 한 번도 잘못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알바로 이제 대리 탁송기사를 했었어요. 근데 맨날 잘못 봐갖고 잘못 들어가고 인터체인지에서 잘못 가고 어우 되게 어렵더라고요. 몇 번을 잘못 타갖고 손님한테 막 쫑포 먹고 막 그랬어요. 그 색깔별로 뭐 노란색이 아니 저 초록색 뭐 분홍색 그게 있는데도 어렵더라고요. 한국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보는 거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잘못 들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 내비게이션 보면서는 제가 잘못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하여튼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제가 보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분홍색, 초록색 그거 없는 미국 내비게이션도 보기가 쉬워요. 길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 내비게이션은 그 잘 돼 있다고 자세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도 뭐 이렇게 길을 자꾸 미싱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. 이제 계속 국도로만 다니고 있어요. 국도가 길도 아주 좋아요. 아스팔트 그거 중남미에 비하면 아주 뭐 비교할 수도 없이 좋고 우리나라 비교해도 좋고 예. 고속도로 전혀 안 내고 그리고 국도 이렇게 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중국을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가 좋은 것 같아요. 급하지도 않은데 고속도로로 다닐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이제 국도로 가면은 길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은 더 들 거예요. 그렇지만 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더 이쁘고 더 많아서 그걸로 그냥 만회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. 비가 오는 가운데 산에 그냥 안개가 쫙 낀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. 운전하는 게 좋아요. 재밌어요. 운전하면서 양변에 이런 풍경들 보는 걸
데가 없습니다. 다 차밭이에요. 그냥. 위로는 다 차밭. 중국 전국적으로 차밭이 있어요. 어디 가나 없는 데가 없어요.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경치 좋다. 산이 숨을 쉬는 것 같아. 이런 안개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는 게 살아있는 것 같아. 대나무가 이렇게 또 좀 흔들리면은 이렇게 숨 쉬면서 흔들리는 것 같아.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이제 좀 피곤해져 오면은 그때 이제 검색을 해서 주변에 노지 캠프 하는 데를 이렇게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괜찮은 곳 정해서 이렇게 갑니다.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그냥 갈만하겠네 하면 그냥 거기다 파킹하고 자고요. 이렇게 노지 캠핑 하는데 자는데 공원이 있잖아요. 그러면 반드시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차 처음 사고 나서 이제 포터블 토일렛도 이제 사긴 했는데 처음 한 번 두 번 쓰고 그 다음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쓰지 않았어요. 다 공용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돼 있어갖고 공용 화장실 가갖고 항상 볼리고 오고 그렇습니다. 깊은 황산 계곡을 이렇게 좀 벗어나니까 더 밝아집니다. 네. 도로가 너무 깨끗해. 자꾸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 중남미 도로는 그 자연은 이쁜데 그 멀리 있는 자연은 이쁜데 이 길 양 옆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얼굴이 찡그러져요. 그 쓰레기들이 또 너무 그냥 도로 양가 그냥 양변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거 뭐야 이건 또 이거 또 못 가는 거야? 이거 저번에도 이래갖고 통과 못했었는데 설마 이거 몇 메타? 2.5m가 통과할 수 있겠다. 아우 쉣 커이마 커이마 니나 요번에는 통과했네. 아우 저번에 2.2m를 해갖고 그 6km를 이렇게 쫙 농로 따라서 6km를 갔는데 통과를 못하는 거야. 아우 내가 그래갖고 그때 황주에서 이쪽 황산 이쪽 오는 길에 딱 이게 있는 거예요. 2.2m야 딱 여기 팬이 걸리는 거야. 팬 뚜껑. 그래서 이제 팬 뚜껑만 뛰면은 되겠다 싶어갖고 팬 뚜껑을 나사를 다 풀었는데 또 안에서 연결이 돼갖고 못 풀어갖고 뒤로 후진 하다가 턴 해갖고 그래갖고 다시 그냥 빽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. 저기도 그러네. 저걸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야. 이 다리 때문에 그러나 높으면은 차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물 깨끗하다 저기는.